경제 불황의 한파는 동물원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동물원마다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료와 군것질거리를 국산으로 바꾸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물 우리 안의 온도도 낮추는 등 내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가 고향인 침팬지 침동이. 전에는 간식으로 열대 과일을 먹었지만 한 달 전부터는 국산 과일과 채소로 바뀌었습니다. 바나나나 키위, 파인애플 같은 그런 사료들을 주지 않고요. 당근, 그다음 사과 이런 종류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린들도 비싼 아프리카산 건초 대신에 국산 떡갈나무 잎이나 볏짚으로 먹이를 바꿨습니다. 덩치 큰 불곰은 불만이겠지만 간식으로 주던 건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열대 동물들의 난방비도 대폭 깎였습니다. 동남아시아가 고향인 코끼리 코돌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낮에는 아예 난방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방한복을 입고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IMF 한파는 수족관에도 닥쳤습니다. 전복 같은 고급 음식만 먹던 해달, 아롱이와 다롱이는 요즘 국산 오징어로 입맛을 낮췄습니다. 바다표범도 식단을 신토부리로 바꿨고 문어와 곰치처럼 움직임이 적은 물고기들은 아예 일주일에 하루씩은 금식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먹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물 가족들도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IMF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